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경남의 첫 행복주택이 오늘 김해 진영지구에서 첫삽을 뜹니다. 이 밖에 주간 브리핑 신은정 기자입니다. 경남 지역 최초의 행복주택으로 선정된 김해 진영지구 행복주택이 오늘 착공됩니다.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조성되는 경남 첫 행복주택은 3개동 480가구로 경남에선 모두 8개 지구 4,500여 가구가 지어져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, 도시 근로자 등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예정입니다. 2016 경남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 입장권 예매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간 진행됩니다. 입장권 예매는 엑스포 조직이나 전국 농협 주요 지점, 옥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어른은 12,000원, 청소년 8,000원, 어린이 6,000원으로 현장 판매가보다 최대 40%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습니다. 만 19세 이상인 경남도민 18,0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실시됩니다. 보건통계조사 사업의 하나로 이뤄지는 이번 조사는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에 대해 조사원이 오는 11월 8일까지 직접 방문해 흡연과 음주, 운동 등 건강 생활 습관과 고혈압, 당뇨 등 만성질환 213개 문항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.